안녕하십니까. 덕화농원입니다. 체리가 수정된 이후에 착과가 되었고, 현재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경획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열매는 1차로 핀 꽃에서 수정이 된 열매들이고,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은 2차, 3차 꽃에서 수정된 열매들입니다. 이런 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적과를 해낼 겁니다. 지금 이 품종은 레이니아인데, 지난 겨울에 정례를 많이 했습니다. 정례를 많이 했는데도 열매가 지금 수정이 많이 된 편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엉성해 보이지만 이 레이니어가 대가종입니다. 과일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다 서로 붙으면 10g, 12g 막 이렇게 나가니까 서로 다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3차 늦게 수정된 이런 건 다 따내버릴 겁니다. 따내버리고 남아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과일을 최대한 품질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숨짓기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숨짓기도 많이 했고, 숨짚는 영상은 따로 한번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아, 이건 다 레이니어들입니다. 착과가 잘 됐습니다. 레이니어가 수정이 잘 됩니다. 현재는 열매가 성장할 때라 이렇게 관수도 조금씩 해주고 있고, 영양 공급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체리 품종은 아마 라핀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라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핀은 꽃눈을 많이 솎아냈는데도 너무 열립니다. 너무 열려. 아, 이거. 그 옆에 이제 꽃이 늦게 떨어진 이 품종도 얼리 블라스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착과가 얘는 알맞게 됩니다. 꽃은 엄청 피는데 적과나 정례를 안 해도 알맞게 딱 열리는 품종입니다. 수정이 딱 알맞게 되었고, 이 품종 같은 경우는 5월 20 한 5일 이 정도면 수확을 하는데, 맛이 훌륭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조생이기 때문에 키우고는 있는데, 그래도 꽃은 늦게 피고, 지금 레이니어 이쪽 레이니어나 라핀, 이런 라핀에 비하면 이제 이렇게 알이 이제 수정돼서 이렇게 작은데, 익는 건 또 조생으로 익습니다. 빨리. 그리고 이쪽 라인은 레이니어와 열리블라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4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노지 같은 경우는 아직 열매가 이렇게 크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밤에 시설을 문을 닫아 놓습니다. 밤 온도를 좀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 문을 닫아 놓는데, 평년 같으면 노지도 이 시기에 이 정도는 자랍니다. 지금 4월, 오늘이 30일인데 4월 30일이면 노지도 보통 때 같으면 이만큼은 열매가 성장을 합니다. 올해 날씨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이쪽 식재열은 타이톤입니다. 지금 이쪽에 타이톤 몇 주가 있는데, 작년에는 타이톤이 많이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열리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타이톤이 많이 열리는 풍산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꽃 핀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열매가 지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도 수정은 적당하게 되었고, 이쪽 KGB에서도
올해는 수확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타이톤이 쌍자과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톤 식자재 사이사이에 가끔 이렇게 3일두가 있는데 서미트가 좀 늦네요. 꽃피는 것도 늦고 수정도 조금 늦게 됐습니다. 아직도 이쪽 식자열은 수세가 강해서 완벽하게 생식 생장으로 전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 주관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쪽은 그래도 타이톤이 꽤 달렸습니다. 이쪽 KGB는 내년이 되어야 본격적인 수확을 제대로 된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꽤 타이톤이 상당히 잘 착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3일도 워낙 풍산성이라 얘네들은 착화가 잘될것 같고 UFO 수용에서도 군데군데 지금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는 착화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들은 대목은 다 기셀라 6번이고 이쪽 식재열은 타이톤과 서미트가 주력 품종들입니다. 오, 이 나무는 지금 레이녀 같은데. 예, 이건 레이니어 같습니다. 역시 레이니어가 많이 달립니다. 처음 식재할 때 접수를 구해다가 접목을 했는데 이게 접수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타이톤 식재열에도 서미트 레이니어 막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 저 다음 쪽 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품종은 지랏입니다. 지랏은 역시 꽃 피는 거에 비해서 수정률이 떨어지긴 합니다. 동시 개발을 올해도 했는데, 지금 봐서는 수정이 그렇게 잘된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통은 된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지랏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 나무는 그런대로 수정이 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좌등금 종류 같은데, 하여간 일본종입니다. 일본종인데, 얘네들은 꽃눈을 두세 개만 남겼는데도 지금 너무 달렸습니다. 너무 달려. 일본종 너무 달리고 이 품종은 겔조생이라고 합니다. 고창에서 5월 25일에서 27일? 27일이면 수확을 하는데 조생종이라서 그런지 역시 과가 크긴 큽니다. 과가 큰데 이게 과도 크고 착과도 잘 되고 다 좋은데 맛이 이게 좀 훌륭한 맛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조생종이라는 장점은 있는데, 맛이 조금 아쉬운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레이니어 서미트 홍수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수봉인데, 홍수봉은, 이 쌍자과가 올해도 많네요. 올해도 많아. 적과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달리는 게 홍수봉입니다. 대체적으로 수정은 잘된것 같습니다. 풍산성 품종은 역시나 많이 달리고 이것도 레이니인데 많이 달렸습니다. 많이 달리고 비풍산성 품종은 역시나 많이 안 달리고
수종벌 영향이 아니라 이 품종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요것도 지금 홍수봉입니다. 젖과를 많이 했는데도 지금 너무 달렸습니다. 너무 달려. 지금 이쪽 1차 꽃에서 핀큰 과일만 남기고 작은 건 전부 젖과를 해버려야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체리 열매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체리 열매가 커가는 모습들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E 시설에 러시아 파로도 잠깐 보러 왔습니다. 러시아 파로도 올해는 수정이 잘 됐고, 대가종답게 역시 관리도 많이 했습니다.